토막 3회 계산 문제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회 개설 지점과 예금 종류를 이용하여 개설 지점 이렇게 있습니다. 예금 종류, 연금부터 장기까지 4개의 예금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용하여 각 개설 지점별, 자, 강남, 과천, 송파 이런 식으로 각 개설 지점별로 이 금액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계산해서 최대 금액, 예금 종류,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가장 큰 값이 820만입니다. 이거의 가장 큰게 연금 저축이라는 뜻이겠죠. 여기서는 가장 큰게 1200입니다. 그러면 예금 종류가 자유가 나오겠고, 여기는 1500 연금이 나오겠고, 여기도 700이니까 자유, 여기서는 가장 큰게 800이니까 장기 주식형 예금 종류가 최종 결과에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맥삼수를 이용해서 각 지점별로 가장 큰 값을 한번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스 함수를 이용해서, 자, 이 범위를 잡겠습니다. 자, 아래로 점차적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이대로 상대 참조를 그대로 사용이 되고, FR을 1, 2, 3로 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맥스 값을 이용해서 가장 큰 값, 각 지점별로 가장 큰 값을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큰 값이 몇 번째에 있는지, 참고로 해당 문제는 배열 수식이 아니라는 점. 배열 수식이라고 했다면,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배열 수식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큰 값. 만약에 어떤 조건이 있었다면, 지점별 조건. 어떤 조건을 넣어야 되는데, 현재는 배열 수식이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자,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이 값이 몇 번째? 몇 번째 있어요? 첫 번째 있죠. 여기는 세 번째. 여기는 첫 번째. 이런 식으로 매치 함수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치.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맥스로 구한 값입니다. 이 값을 이 범위 내에서 찾아야 되겠죠? 역시 이 범위도 아래로 내려올 수 있어야 되니까 이대로 상대 참조를 그대로 이용하셔야 되고 FR을 1, 2, 3로 이용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옵션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 숫자들의 현재 정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 0을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쳤더니 첫 번째에 있다. 얘는 세 번째가 되겠죠? 세 번째에 있다. 얘도 첫 번째. 자, 1500도 첫 번째. 700은 세 번째. 자, 그다음에 마지막 824니까 자, 네 번째에 있다. 이렇게 네 번째의 값을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첫 번째에 해당하는 예금 종류, 연금을 가져와야 되겠죠? 세 번째에 해당하는 자유를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자, 참고로 다음 인덱스 함수를 적용하기 전에 인덱스 함수 사용법을 간단히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인덱스 나와 있습니다. 인덱스. 참조 범위. 이 참조 범위를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참조 범위를 잡았다. 그러면 행번째, 송파, 자, 강남 1행. 첫 번째, 과천 2, 송파 3, 삼행번째입니다. 삼행번째. 자, 그럼 여기다. 장기 주식형이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삼행사열 이런 식으로 행과 열의 범위를 잡은 경우 참조 범위가 행과 열의 범위 형태로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행, 열 모두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이 범위 연금부터 장기 주식형 예금 종류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금 종류에 해당되니까 연금이 첫 번째, 정기가 이두 번째, 자유가 세 번째, 장기가 네 번째 열에 해당되는 거죠. 만약에 참조 범위가 여기였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여기가 1행, 2행, 3행, 4행, 5행, 행 번호가 되겠죠. 행 번호가. 여기는 옆으로 가니까 열 번호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로 방향이니까 행 아닌가요? 맞습니다. 가로 자체만 보면 행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를 1열로, 2열로, 3열로, 4열로, 열로 봐야 되는 겁니다. 가져올 열 번호니까. 자, 그리고 이 부분만 보면 세로 방향이니까 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번째, 2행번째, 3행번째, 행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과 열의 개념으로 반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덱스 함수에서는. 자,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 범위로 주셨다면 행과 열을 모두 사용해야 되는데 현재는 이 범위를 줬기 때문에 열 번째만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열 번째만 주기 위해서는 이 부분만 가져오는 건 되는 겁니다. 행 번째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행 번째가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 번째를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쉼표 쉼표 두 개를 해서 생략을 해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 하나만. 자, 행번째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왜? 우리가 범위를 이 부분만 잡았기 때문에 행번째를 생략하지 않고 이 부분에서 그대로 참조범위 10번째로 오는 겁니다. 자, 이 범위만 잡았다면 참조범위 여기가 행번째가 되겠죠. 뒤에 10번째가 생략이 되는 겁니다. 생략이 됐다고 해서 그 공간을 그대로 준비해 두는 것이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자, 인덱스 함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인덱스 가로 열고 우리가 최종 가져올 값이 여기였다면 이렇게 범위를 잡지만 여기였다면 이렇게 범위를 잡지만 우리가 가져올 값은 연금 저축 부분입니다. 연금부터 장기까지. 자, 그러면 이 범위 아까 뒤에 있는 이 매치와 맥스 부분들은 다음 줄 다음 줄 다음 줄 내려와야 되지만 이 연금 부분 이 연금에 해당되는 부분 쉽게 넣겠습니다. 자, 예금 종류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계속 여기겠죠. 이 부분은 절대 참조로 마무리를 해서 최종 가로 닫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첫 번째였으니까 연금이 되겠죠. 세 번째니까 자유가 됩니다. 자유. 첫 번째니까 연금이 되겠죠. 또 세 번째니까 자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장기 주식형이 최종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 작업 1번 문제 마무리해 봤습니다.